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3일 구미 소방서 신청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신청사는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2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만 4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됐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제복 입은 사람들. 그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또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저들은 노력을 해야 돼요. 74년도에 구미 소방서가 생겼는데 이것이 50년 동안 구미 소방서가 역할을 엄청 했습니다. 시민의 화재와 안전, 이 공단에 있는 기업들의 화재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그것이 50년 동안 지나고 이 수출대로 해서 소방서가 다시 개축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철우 지사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또 늘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준공이 되기까지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우리 군비 시민들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소방 대원님들께서 늘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게 알맞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 말은 결과는 우리 구미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은 구미 제2도약을 위해서 김장호 시장과 의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양국 기업님과 협심해서 도약하겠는데 힘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소방서 준공식을 신청사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구미 소방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책임지는 든든한 구미 소방이 되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 1층에는 전기실과 기계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상 1층에는 차고지와 현장대응단, 공단 119 안전센터, 119 구조 구급센터, 그리고 119 아이 행복 돌봄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 2층에는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 재난대응과, 심신안정실이 마련되어 있고 지상 3층에는 소방안전체험관,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립된 신청사는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일반 차량 동선과 소방 차량 출동 동선을 구분하였으며 넓은 주차 공간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었습니다. 특히 상모동 새마을 테마공원에서 소방서 1층으로 이전된 119 아이 행복 돌봄터는 긴급 아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또한 3층에 설치된 소방안전체험관은 태풍체험, 지진체험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어 도민들에게 효율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미 시민들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소방청사를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신청사 건립이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활동과 도민 안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